양국 정상이 잘못된 강제 동원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거사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직접 우리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번 주말 방한합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만큼은 굴욕으로 점철된 지난 정상회담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바랍니다. 어제 위안부 피해자 한 분께서 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일본의 전쟁 범죄에 온당한 책임을 물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양국 정상이 잘못된 강제 동원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거사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직접 우리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특히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의 전면 철회 그리고 양국 공동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일본 퍼주기, 일본 호갱 외교를 우리 국민은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